위에 오이로 올려져 있는 볶음밥하고 쌀국수 그리고 거디네 좋아하는 빵 같아. 롤케이크 같은 빵. 과자 같은 빵이고 주스는 맨날 짜서 주는 것 같고 귤 주스다. 엄청 흔들다. 선생님인가? 고 고 모나물 메추리알도 있다. 모자라면 시키라고 했으니까 시키죠. 뭐 원래 나오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밥 열어주세요. 간만에 공기가 깨끗해 보인다. 열어보겠습니다. 뭐야 이쪽으로 열어? 와. 우와. 우와. 이렇게 핑크색 백설기. 니네 좋아하는 핑크색 백설기다. 얘는 초코 백설기인가요? 얘는 뭘까요? 찹쌀떡 같습니다. 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린 퍼즐. 이거 읽어줘 한자. 나 못 읽어.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좋아 그럼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렵다. 엄청. 요만큼 맞췄어? 여기도 만큼 맞췄네. 완성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옳지. 끝! 아유, 머리 아파. 끝이다. 끝! 끝이다. 정리하려고 가져온 퍼즐. 드디어 다 맞췄다. 그러니까 정조가. 예! 정조가 침식하고서 자기 아버지. 능행가나다. 능. 능행도야? 응 그런 것 같아. 능행도. 우리가 능행도래. 정조 능행도 찾아보자. 진짜 배가 부르긴 하다. 떡을 먹어가지고 돼지갈비에 두부에 소갈비. 얘 소갈비야? 이건 오이에 오이 무침이야? 귤을 엄마가 수박으로 바꿔주세요 했어. 우리 딸도 수박 매니아니까. 잘 먹겠습니다. 근데 배가 부릅니다. 이게 죽, 계란, 빵, 뭐 요거트, 주스까지 1인분이 이렇게 넣는 거 엄청 많다, 그치, 누나야?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해가 뜨고 날씨가 좋네요. 햇빛을 보니 힐스테이트고 밖에 나가고 싶네요. 저기는 아파트고 하노이 온 이후로 처음으로 파란 하늘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택들이 네. 다 붙어있고요. 네. 여기는 아주 큰 승모산이 있습니다. 계속하면 또 대박이다. 저기 승모산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지붕 큰 거랑 저기에 있는 파란색 지붕이랑 노란색, 하얀색 있는 거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닭강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파란 사과인데 엄청 작아요. 이거 파란 사과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엄마 우리 먹었던 거? 태국에서 먹었던 거, 그 핑크색 진한 약간 빨간색 같은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있죠? 아삭아삭한 거. 먹으면 알겠지? 먹어보면 알겠지? 또 맛있지만 정체불명의 고기 나왔고 아 요구르트 나왔고 잘 먹겠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었고 구아바 같은 맛이, 밍밍한 맛이 구아바 맛이 나는데 배추 같다. 구아바 약간 까실까실해. 구아바 아니야? 배추냄새 배추인가? 삼삼조림과 소세지. 엄마 이거 뭐야? 아, 과일은 스위팅가 보다. 엄마 이거 뭐야? 남의 손에